젊은 이슈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한국전력의 마지막 분기 전기 요금 조정 단가 발표 전 전기세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는 시장 원리에 맞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는 기자의 물음에 정말 올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세가 굉장히 싼 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전기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안정성, 안보 등을 위해 어수없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OECD의 1인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7,101kWh인데 우리나라는 11,031kWh로 8위에 위치해 있으며 1인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304kWh로 38개국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전기세를 왜 또 올리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 덧나나. 가만히 놔두는 게 없네. 스트레스다 진짜.